정시에 지원 가능한 대학의 합격성을 예측해 준 셈입니다. 수능 끝나고라서 다들 좀 많이 놀러 가고 그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사람도 많이 오고 제가 원래 수시만 그 집중적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정시랑 그쪽에 대해서는 잘 아직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만약에 이걸 들으면은 정시 준비하는 데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해요. 기존에 그 점수대별로 해서 등급 합격선으로 해서 쭉 정보를 여기서 해서 프린트해서 주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번에 정시 그 대입 입시 들어갈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.